10월 7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24일 발표됐을 때요. 뭐 여러 가지 논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 논란의 가운데 있던 업종이 엔터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에 엔터주 두 종목, 즉 SN과 YG엔터가 JYP가 포함이 됐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한참 뭐 그 발표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엔터주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올 들어서 엔터주들은 워낙 부진에 늪해서 계속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안 하던 상황에서 이 두 대표 종목이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엔터주들한테 뭔가 좀 어떻게 벼시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주가들이 상당히 좀 반등, 두 자릿수 이상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엔터주가 왜 들어갔냐? 뭐 KB금융도 빠지고 KT나 SK텔레콤도 빠지는데 이렇게 부진한 엔터주들이 왜 들어갔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에도 나옵니다만 뭐 시장 대표성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요. 사실은 뭐 이런 선정 기준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이 두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열심히 좀 펼쳐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SM 같은 경우 22년도에 200원 배당했다가 1년도에 200원 배당했다가 22년도에 1200원 배당으로 배당액이 크게 늘었죠. 그리고 2023년 작년에도 배당액이 주당 배당액이 1200원이나 됐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도 24만 주나 소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배당 성향이 뭐 52%나 되니까 사실은 벌어들인 돈의 사실 절반 가까이를 주주환원 정책에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니까 SM은 굉장히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미 2년 전부터 펼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도 한번 볼까요? 이 표가 언뜻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 제일 왼쪽에 배정 기준일기로 보시면 이제 저게 매년 연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12년, 15년 띄엄띄엄 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계속 배당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300원 정도, 370원 정도 이렇게 재작년, 재재작년은 그렇게 배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SM에 비해서는 배당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JYP도 배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엔터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을 좀 골고루 분산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이 두 회사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된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포함된 지난달 24일 이후에 이 네 개 주요 엔터주들 주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SM 같은 경우도 지난달 말 기점으로 해서 지지난달 말이죠.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67,500원대까지 22% 정도 저점에서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JYP도 보죠. JYP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저점을 찍었고요. 5만 원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4만 3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18% 정도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한번 볼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앞에 두 회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낮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15만 7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 1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래서 17만 원대로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YG엔터를 보시죠. YG엔터테인먼트는 가장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오른 회사입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26%나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한참 저점일 때는 3만 원대까지 깨지기도 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이 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그러면 1만 5천 원, 그건 40%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다. 3만 7,800원, 3만 8천 원 근처까지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엔터 업체들, 엔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개 회사 중에 세 개 회사에 대해서 최근 9월 이후에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분기 실적 전망치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주인 하이브 같은 경우 매출은 5.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6%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매출은 비교적 선방을 합니다. 3%가 채 안 되게 줄어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나는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YG엔터 같은 경우는 매출은 40% 가까이 줄어드면서 영업도 결국은 적자 전환 36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따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역시 JYP 역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엔터주 4사의 실적, 3분기 실적 전망은 대부분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엔터주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수익원은 앨범 판매거든요. 근데 앨범 판매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기준으로 앨범 판매량 보면 이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네 개 회사의 합산한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앨범 판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앨범 수출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국내 수도 판매하면 사실은 해외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비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 고점 찍고 나서 2023년에 잠깐 작년에 반등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앨범 판매 수출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또 하나 또 걱정스러운 거는 수급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다 비슷해서요. 제가 네 개 회사를 한꺼번에 다 이 표를 모아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제일 왼쪽 위가 하이브, 그 다음이 SM, 제일 왼쪽 아래가 JYP,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아래가 이제 YG인데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내려가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하이브하고 JYP가 또 유난히 심하고 SM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SM도 최근에 보시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조짐이, 반등의 조짐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네 개 회사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국내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4분기에 엔터주들이 좀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G드래곤이나 제니 같은 이런 아주 가장 핫한 그런 아이돌 스타들이 복귀를 하고요. 앨범 판매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글로벌 콘서트도 좀 계속해서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가 날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3분기 실적, 앞서 보신 것처럼 아직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올 이 4분기 또 4분기 이후 내년에 대한 이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결국 이제 이 수치가 엔터주들의 구조적인 반등, 근본적인 반등의 가장 큰 열쇠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